네, 안녕하세요. DC입니다. 자, 오늘은 3D Max 1급. 자,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배치를 했죠. 자, 배치에 이어서 오늘은 벽체 한번 그려볼게요, 벽체. 자, 벽체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벽체는 뭐, 그리는 방법이 뭐 여러 개인데, 이 시험에서는 그냥 그걸로 그리시면 돼요. 이 시험에서는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익스트루드로 그리시면 되고, 폴리 모델링을 안 하셔도 돼요. 폴리 모델링을 한다 치면 뭐 당연히 좋겠죠. 근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벽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터보 스무스 같은 거를 줄 경우가 아니면 폴리 모델링은 폴리모델 좋긴 하지만 폴리모델링은 굳이 할 필요 없거든요. 벽체 같은 경우에는 I2 작업할 때도 저는 폴리로는 안 해요. 이제 폴리를 하면 뭐 좋게 하겠지만 뭐 굳이 이제 면 나누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폴리로 바꿔서 이제 버텍스들을 이어가지고 수정해 주긴 하는데 우선은 할 때는 그냥 익스트루드 올려서 우리가 흔히 아는 CAD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벽체는 편하거든요. 스무스 모델링을 안 할 거면 그렇게 폴리로 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겠죠. 녹아들어. 쉽게 말해서 이 차이죠. 뭐 이미 다운 이렇게 뭐 이제 거기 뭐 도면 있다 치면 뭐 여기서 우리가 뭐 이렇다 치죠. 뭐 이렇게 도면이 이런 식으로 뭐 있다 치죠. 이렇게 뭐 CAD 작업한 도면 있다 치고 얘가 굳이 있는데 얘를 폴리로 한다 치고 이렇게 뭐 벽체를 올리면 되는데 얘를 뭐 굳이 폴리로 하겠다고 여기서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이렇게 뭐 박스로 그려서 박스로 그려서 뭐 얘네들을 이렇게 커넥터로 뭐 나눠 가지고 커넥터로 나눠 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없다 그 말이지. 당연히 얘가 더 좋은 모델링이긴 해요. 면 나눌 때도 편하고. 근데 굳이 이제 면을 나눌 때 필요할 때만 이렇게 여기서 얘를 올린다 폴리를 바꿔서 해주면 되지. 굳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폴리로 벽체 같은 거 모델링 안 해도 매핑은 다 따로따로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굳이 얘를 뭐 이렇게 모델링을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지. 필요할 때만 바꿔주면 되니까 뭐. 자, 아시겠죠? 자, 우선은 얘부터 할까요? 앞쪽부터 할까요? 앞쪽부터? 헷갈리니까 우선은 얘랑 밑에 얘랑만 잡고 Alt Q 누르시면 됩니다. Alt Q 이거 아니면 밑에 요거 이쪽 토글키 누르시면 돼. 껐다 켜져요. 그러면 얘 선택한 것만 남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려볼까요? 얘를 하이드가 아니라 프리즈를 올립시다. 올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사각형으로 그리시면 되겠네요. 여기 벽이 있겠죠.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립시다. 사각형으로 얘를 어디까지 그리냐면 여기까지 그려야겠네요. 밑에는 아무래도 그거니까 밑에는 얘가 그거 이제 바닥이죠. 바닥.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가 어디 그려지냐면요 여러분 이게 지금 3스냅으로 그려서 딱 여기 그려지죠. 3스냅으로 그리지 마시고 저는 이제 2.5스냅으로 그릴게요. 그럴 때는 2.5스냅으로 그리는 게 좋아요. 그럼 딱 저 원점이 박히거든요. 이렇게 그래도 색깔은 안 보이죠. 얘가 뒤에 바뀌어서 그래요. 아니면 얘를 뭐 백뷰로 바꾸면 이렇게 보이긴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겠지. 그냥 저는 프론트 뷰에서 할게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물이 달리죠. 그런데 얘를 익스트루드 할 거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죠.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다른 벽체고. 그럼 요렇게 해서 얘를 여기에서 이렇게 따로 그렸다. 그래도 이 원점 표면에 그려지지만 얘를 익스트루드 둘 다 익스트루드 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얘를 또 뭐 분리한답시고 이렇게 블린 단축키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블린 단축키가 제가 바꾼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들은 단축키가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해볼게요. 프로블린이죠. 뭐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안 되냐? 아이고. 이렇게 빼가지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바보짓이고요. 이게 제일 바보짓이고. 아니면, 이제, 그냥, 얘는, 이제, 맥스 같은, 이제, 어떻게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맥스 같은 경우에는, 얘를 올릴 때, 얘 렉탱글을, 뭐, 스플라인, 이제, 스플라인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어태치를 시켜가지고, 같은 선상에, 이렇게, 사각형이 두 개 다, 어태치를 시키면 한결이 되죠? 이 상태에서 올리면 구멍이 나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얘를 또 어태치를 또 시켜야 되죠, 귀찮게. 그러니까 요건 어떻게 편하게 하시냐면, 요거를 제가 다시 지울게요. 그리실 때, 여기서 사각형을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 뉴 쉐입이면 그릴 때마다 이제 객체 이름을 한 경에 새로 만든다 그 말인데, 얘를 체크 해제해 버리면 그릴 때 그냥 한 개로 묶여서 그려져요. 한 번에. 그려 볼까요? 여기서 얘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리고 문이 여기 뚫려 있죠? 문이 요렇게 여기까지 뚫려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드래그로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도 잘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밑에 이렇게 뚫려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취소를 했다. 취소를 했죠. ESC로. 그럼 여기 한 개로 묶여 버려요. 스플라인으로. 보세요. 뭐 한 개로 묶여 버려요. 자동으로 떼치가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트루드 하면 구멍이 나서 올라오겠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이건 나중에 익스트루드 같이 할게요. 그 다음 여기 따로 그려야겠죠? 얘랑 옆에 그릴 때는 또 따로 그리셔야 돼요. 얘 끝내고. 왜냐면 한 번에 같이 하고 그려야 돼. 두 개 묶여져 버리기 때문에 이동이 같이 돼서 나중에 뒷대체하기 더 귀찮거든요. 뒷대체 좀 되겠지만. 얘는 따로 그릴게요. 그래서, ESC를 한번 끊으신 다음에 다시 그리시면 돼요. 다시 여기서 그릴게요. 얘는 체크 다시 해제해 주시고, 여기서 안 잡히네요. 여기서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죠. 가 옆에까지 예. 됐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창문 뚫렸네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창문 뚫렸네요. 그 다음에 지소는 ESC 하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한 개로 묶여버리네요. 묶여버리면 나중에 떼면 되겠죠? 3번 가셔가지고 다섯 떼 가신 다음에 얘는 뒷대체 주시면 되겠죠. 뒷대치 이렇게 뒷대치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얘를 이제 익스트루드를 얼마 올리시냐면, 우선 얘 벽 두께를 우리가 봐야겠죠. 저는 이제 얘 디스트 재는 게 있긴 있어요. 이제 어디 갔냐면, 저는 뽑아 쓰는데, 익스긴 쓰는데, 저는 이걸로 근데 잘 안 쓰거든요. 잴 순 있는데 이거 안 재지네요. 이렇게 재면 이 거리값이 밑에 200이라 나오죠. 디스트라고. 근데 전 이거 귀찮아서 잘 안 써요. 보통 거리 같은 거 잴 때는 그냥 사각형으로 재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재면 저기 옆에 보시면 200이라 나오죠. 이 상태에서 그냥 저는 손 뗀 다음에 바로 딜리트를 씌워야 되거든요. 안 지우시면 렉탱글이 남았어요. 이 옛날 버전에서는 옛날 버전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재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저는 보통 이렇게 재거든요. 옆에 이거 보고 알아요. 그럼 얘가 200이겠지. 그럼 얘네들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익스트루드로 200을 올립시다. 200. 얘네들이 만약에 한 개로 이렇게 묶여버리죠, 여러분. 한 개 묶여버리면 세 개 선택해도 한 번에 묶여도 그 말에 이게 이름이 기울어지죠. 요거는 뭐 굳이 따로 해주실 거면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메이커 이걸로 끊어버리시면 한 개로 다시 바뀌어. 이렇게 다시 똑바로 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시험에서 별로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벽체가 그려졌죠. 그럼 얘를 옮기시는 거예요. 실무 작업할 때도 뭐 이렇게는 안 하지만 비슷하게 하거든요. 얘는 여기가 있겠죠. 여기에. 그리고 얘는 어디가 있냐면, 얘는 여기가 가야지. 얘는 어디 갔냐면 여기서 여기 와야겠죠. 이렇게 되겠지. 됐죠. 뭐 이 정도는 폴리로 바꿔서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만약에 이게 만약 폴리곤으로 한다. 그냥 예, 보여드릴게요. 렉탱 폴리곤 바꾼 다음에 여기서 뭐 커넥트로 이렇게 한 개를 나누겠죠. 그런 다음에 이게 딱 붙인 다음에 여기서 폴리곤으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뭐 대충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로 딱 맞추면 이 벽체가 딱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어차피 캐드 도면 있으면 캐드 도면을 바로 올리면 되거든요. 귀찮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는 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아시겠죠?
그냥 이슈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얘가? 얘네들이 왜 다시 제자리 왔지? 얘네들을 다시 옮길게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거는, 뭐, 프론트 앞에서 그릴 수 있는 거는, 뭐, 다 그린 것 같네요. 됐죠? 그러면, 얘는 놔두고, 색깔을 좀 잘 보이는 걸로 합시다, 우리. 색깔을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려야겠죠. 이거는 다시 unize all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unfreeze all로 얘들 푸신 다음에 얘네들이 선택을 하시면 풀릴 거예요. 그 다음 토글키 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 할까요? 그러면 얘랑 밑에 1층이랑 잡고 alt q 아니면 토글키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다 얘는 바꿔야겠죠. 뷰를 이게 프론트 뷰고, 이거를 저기 레포트 뷰네요. 레포트 뷰. 여기죠, 여기. 얘네들도 올립시다. 얘네들도 프리즌 셀렉션으로 올립시다. 이렇게. 이게 레포트 뷰가 아니라 라이트 뷰군요. 라이트 뷰는 다주기가 없어요, 여러분. 만들어 쓰긴 되인데요, 근데. 자, 여기서 렉탱글로 여기도 체크 해 주시고, 이렇게 끄읍시다. 이렇게 한 개 끄시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가야겠죠? 여기. 그리고 얘가 여기 가야겠지? 그런 다음에 얘도 여기 가야겠죠? 그리고 얘도 요렇게 해서, 이 제대로 그리셨나? 잠시만요. 제대로 그리신 것 같네요. 선택을 해보면 알겠지? 밑에 잘못 그려졌군요. 요거는 제가 치울게요. 치우고, 이게 잘 찍으셔야 돼요. 이거를 체크해제 한 다음에 계속 그려야겠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 아니면 렉탱글 한 개 그린 다음에 카피해도 되겠네요, 얘는. 뭐, 그럼 이렇게 그려졌겠죠. 그럼 얘는 다시 업데이트를 해줘야겠네. 업데이트를 얘랑 해줍시다. 이렇게 한 개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려야겠죠. 여기에도 렉탱글로, 요거는 뉴 쉐입으로 우선 체크해 주신 다음에 한 개를 새로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다시 체크 해제해주고, 이렇게 하시 따로따로 되겠죠. 얘도 잘 찍으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하면 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저도 그려야겠죠. 잠시만요. 자, 이 뒤쪽 그릴 때도 얘도 이제 렉탱 이거 체크해 주시고, 새로 우선 그리신 다음에 얘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시고 체크 다시 해제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잘 찍으셔야겠네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리시면 되겠죠. 치우쇠 주시고,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얘네들도 익스트루드가 200이겠죠. 100두께 똑같으니까 200. 그러면 얘가 어디 와야 되냐? 얘가 아무래도 여기 와야겠죠. 그리고 얘가 뒤쪽이니까 아마 여기겠네요. 여기.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아무래도 여기겠죠. 그럼 이렇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unfreeze all 해주시고, 다시 얘를 다 켜신 다음에 뒤쪽 그립시다. 얘는 얘도 얘랑 밑에 쪽, 얘랑 밑에 얘죠. 얘랑 선택해주시고 alt q 선택이 안 됐네요. alt q 얘는 백뷰죠. 백뷰. 백뷰입니다. 백뷰. 자, 백뷰. 백뷰가 보자면 여기 저렇게 있네요. 그러면 얘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얘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야겠네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는 U 쉐입으로 다 그려야겠네. 여기에서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리고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얘는 뒤쪽에 이제 여기는 없어도 이렇게 밑에까지 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대충한 게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스플릿 바꿨네. 스플라인으로 바꾸신 다음에 1번 누르셔가지고 얘를 이 밑에까지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얘는 다 코너로 되어 있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코너로 바꿔주시고 이래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외형선이 있으니까 요거는 라인으로 그리셔야겠네요. 라인으로 그립시다.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따가지고 요까지예요 여러분. 요까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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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런 다음에 체크해 주시고 한 개를 묶여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우쇠 주시고 다시 뉴 쉐입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그려야겠네요. 얘는 다시 체크 해제해 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요래 돼야겠네. 그럼 이렇게 선들이 뽑아져 나왔겠죠. 얘네들 안 올렸군요 내가. 올립시다. 얘네들도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얘도 200이겠죠. 200. 그 다음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네요. 잠시만요. 자, 얘부터 할까요? 얘부터 합시다. 얘는 아무래도 여기겠죠? 여기. 그리고 얘는 요 뒤쪽이겠죠? 뒤쪽 뼈. 그리고 얘는 여기겠죠? 요렇게. 그리고 얘는 여기겠죠? 여기겠네요. 요렇게. Alt 키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여기 한 개가. 한 개가. 얘가 여기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점점 그려지고 있죠. 이제 요쪽 부분만 그리면 되네요. 요게만. 자, 보자. 요쪽을 그리시면 되겠군요. 요거는 이제 레프트 뷰겠네요. 레프트 뷰. 헷갈리시니까. 얘랑 우선 언프리졸로 풀어야겠네요. 밑에 얘랑 얘랑 잡고 알트 큐. 자, 여기도 봅시다. 여기서 얘도 그대로 그리면 되겠네요. 얘도 사각형으로. 자, 얘는 여기 이 선이 있다는 거는 이게 여기 얘랑 얘랑 따로 그리셔야 돼요. 이게 외벽선이죠. 여기서 요렇게 그리셔야겠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요까지 그려야겠고, 얘는 자, 얘는 이제 우선 그릴게요 여러분. 우선 이렇게 그립시다. 우선 그려보고요. 그랬죠. 그런 다음에 다시 체크해 주시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여기서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체크 해제해 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밑에 창문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도 벽이 있죠 여러분. 여기도 한 개 사각형 그려주겠네. 이렇게 그려줘야겠고, 얘는 이렇게만 그리시면 안 되고 전체를 다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다 그리셔야 돼요. 다 그리신 다음에, 아이고 이거 체크할 지가 안 풀었구나. 다 묶여 있겠네. 우선 그립시다.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얘도 여기서, 얘는 여기서 그릴라니까 이게 아이고 아이고 안 그려지군요. 이거는 잠시 수정을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묶여 버렸죠 얘가. 어차피 안 그려졌네. 얘가 여기서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줘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우선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우선 이렇게 그려보시고. 자, 지금 선이 이렇게 나왔죠. 선이. 우선은 얘를 익스트루드 할게요. 한 개씩 할게요. 헷갈리니까. 얘가 200이죠. 200. 얘네들은 우선은 얼립시다. 하이드로. 하이드란다. 프리즈로. 올립시고, 얘가 어디 와야 되냐면 요쪽 벽이죠. 요게 이쪽 벽. 얘가 이쪽 벽이고. 자, 얘도, 자, 얘가 문제인데, 얘가 이 밑에 이렇게 우리가 이게
그것들이죠. 얘는 이렇게 해버리면 익스트루 해도 이렇게 다 같이 올라버려 선이 딱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이제 트림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1번 가신 다음에 1번 가신 다음에 이렇게 잡으세요. 그럼 이 두 개 점이 잡혔겠죠. 얘를 잡고 밑으로 당기세요. 밑으로 당기세요. 아이고 딱 맞으면 불린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얘네들을 이렇게 밑으로 당기세요. 밑으로 당기면 얘가 이렇게 얘만 이렇게 밑으로 나오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 3번 가신 다음에 불린 있죠? 차지팝이겠죠? 불린 누르신 다음에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시면 얘 선택하시고 누르고 얘 선택하시면 이렇게 불린 되겠죠? 혹시나 모르니까 전부 다 잡아서 웰들 한번 해주세요. 얘네들은 다 코너로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코너로. 그 다음에 익스트루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200. 그러면 얘가 여기 와야겠네. 예, 됐죠? 얘네들은 제가 묶여버렸죠, 여러분. 뒷대치로 떼냅시다. 3번 가셔가지고. 다 떼내야 되네. 아이고, 얘를 우선 떼냅시다. 얘를 뒷대츠가 전 단축키를 쓰는데 안 쓸게요, 여러분. 뒷대츠 떼내시고 이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얘들도 얘들만 뒷대츠로 떼내야겠죠. 뒷대츠로 떼내시고 됐네요. 그럼 우선 얘를 올릴게요. 얘를 익스트루드 얘도 200이죠. 이렇게 좀 깨지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요거는 해결을 하시면 돼요. 얘는 이제 그거니까 얘는 폴리는 아니니까 메쉬를 우선 바꿀게요. 메쉬를 바꾸신 다음에 메쉬는 이제 여기서 누르신 다음에 메쉬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면 5번 가신 다음에 다 잡으시고 그냥 여기서 클리어 올 누르시면 돼요. 클리어 올. 어차피 맵핑이 좀 티도 안 나지만 이렇게 클리어 올 눌러버리시면 이렇게 면이 정리가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 혹시나 저렇게 생기면. 자, 얘를, 얘가 어디 가야 되냐면, 여기 가야겠네요. 여기. 좀 크네. 잠시만요. 얘가 좀 큰 것 같군요. 안 큰데. 이게 도면이 잠시만요. 우선 도면을 풀어봅시다. 이게 정확히 우선 맞는지 확인해야 되겠고 정확하게 맞군요. 맞는데. 그러면 뭐 이 도면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우선은 외형 외벽 이건이랑 이거랑 딱 맞춰야 되거든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그냥. 얘는 이렇게 맞춰주시고 도면이 조금 안 맞네. 뭐 제가 만든 도면 아니니까. 자 이거는 제가 다시 올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얘도 익스트루드로 200. 얘는 어디 있어야 되냐. 여기 있어야겠군요. 여기 됐죠. 얘도 익스트루드로 200. 얘는 여기 있어야겠죠. 얘가 여기 있는 이게 기지모가 여기 있는 이유는 얘를 어태치해서 그래요. 엄마를 못 입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여기 가셔가지고 어택 피봇 언니 누르신 다음에 센터 투 오브젝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지자리로 돌아와요. 이래 되겠죠. 우선은 다 그런 것 같은데 Alt Q 눌러봅시다. 얘가 이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야겠죠. 이게 도면을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얘는 여기서 고칩시다. 얘는 여기서 이제 뭐 메쉬로 바꾸신 다음에 뭐 폴리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수정할 때는 어차피 폴리로 바꿔도 돼요. 폴리로 바꾸면 나중에 이게 면 깨지는 게 나올까봐 그치만 바꾸고 있는 거고. 됐죠? 이렇게 해서 외벽을 만들었죠. 이게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폴리로 이렇게 한 개씩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다 그린다. 그러면 이제 폴리곤으로 다 한 개로 묶어서 우리가 변을 잡아서 그리면 이게 3D 프린터로 모양 뽑는다 치면 진짜로 벽체가 올라오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뽑은 거라서 이제 3D 프린터 뽑으면 유리불 생각처럼 안 올라와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게 불린 해버리면 또 불린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어태치를 하면 되긴 되거든요. 여기서 어태치를
이 시험에서는 어땠을 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만든 시험 아니니까 모르겠고. 원래 이거를 진짜 3D 프린트로 뽑으려면 진짜 한 개씩 전부 다 모델링 해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 보여드리면 진짜 한 개씩 다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만약에 제가 이걸 폴리곤으로 한번 해볼게요. 폴리곤으로 만약에 진짜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벽체를 계속 뽑아서 나가야 돼요. 우선은 사각형으로서 처음에 시작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익스트루드를 했다 치고 얘가 프론트 뷰군요. 여기서 폴리를 바꿔야겠죠. 폴리 모델링이니까. CAD 툴이 있으면 그나마 쉬워요. 여기서 뭐 이렇게 퀵 슬라이스 같은 걸로 이렇게 날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얘가 여기까지군요. 얘가 여기까지인가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날리고 얘도 여기서 또 날려야겠죠. 폴리곤으로 모델링을 한다 치면요, 여러분. 얘는 뭐 여기서 이렇게 날려야겠네요.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브릿지 같은 걸로 이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겠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브릿지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게 폴리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벽체가 아까처럼 되려면 얘네들을 얘가 또 여기까지 와야겠네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커넥터를 한 개로 나눠야겠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말이지. 근데 진짜 3D 프린터로 벽 이제 모형 같은 거 뽑으시려면 진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얘는 이렇게 익스트루드 해야겠죠. 예, 익스트루드 이렇게 익스트루드 이렇게 하려네요. 다 잡아봤네. 얘는 여기서 뺀 다음에 뭐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백체 아이고 여기 백체 이렇게 맞춰줘야겠지. 이거 이 선들은 솔직히 필요가 없는 선들인데 이 선들은 직면에서 필요 없죠. 그럼 폴리곤을 하시는데 이거를 다 씌우면 되겠네요. 이거는 뭐 이렇게 씌우니까 저기 틀려버리네. 이거를 아이고 스냅을 끄고 할게요, 여러분. 뭐 이렇게 치워야겠죠. 이렇게 잡으면 또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아이고 얘네들을 치우고 여기서 치워야지 편하니까 이것들을 다 치워줘야겠군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야지 편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한 개를 나눠가지고 여기 딱 붙여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또 타고 올라와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벽체를 여기까지 붙여야겠네요. 붙이고 여기에서 또 요 같은 경우는 이 면만 잡아서 하는 게 편하겠네요. 아 여기 안 날라갔구나. 뭐 이미 면만 잡아서 또 퀵 슬라이스 같은 걸로 이렇게 날려줘야겠죠. 여기서 이렇게 얘도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아이고 뒤에도 해야 되는데 뒷면을 안 잡았군요 제가. 뒷면 잡아서 다시 해야겠네요. 잠시만요. 저쪽면 잡아버리면 저쪽면도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날린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또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뭐 브리지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모델링 하면 이게 나중에 3D 프린터를 뽑으면 이제 진짜 벽체가 뽑히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실무에서 이렇게 안 해요. 분리 모델링 벽체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3D 프린터 뽑으려면 해야겠지. 얘네들은 이게 다 따로따로 뽑혀요. 이렇게 어때치를 해버리면 진짜 한 개를 붙은 건 아니거든요. 이 시험에서부터 이렇게 하기 시간이 빨리 걸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폴리곤으로 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벽체를 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어때치를 하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네들이 겹치죠? 이게 겹치죠? 이 겹쳐도 감점은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맵핑 나면 표도 안 나거든요. 근데 굳이 또 이제 좀 이제 이런 게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수정을 좀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우선은 얘네들을 다 숨겨야겠군요. 얘네들을 숨겨야겠네요. 자, 이걸 우선 수정을 하실 거면요. 다 선택하신 다음에, 뭐, 아니면, 얘만 선택하시는 다음에 메쉬를 바꿔도 되고요. 뭐 메쉬 같은 걸로 바꾸면 되겠죠. 폴리곤이나 메쉬나, 뭐,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다 하실 거니까, 한계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실 분들은 해주시고요. 이렇게 폴리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겹치는 부분 없어지겠죠. 근데 이 시험에서는 겹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해주실 분도 해주시고 이건 굳이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예. 어때치 어차피 같은 색깔 주고 매핑 줘버리면 안 보이거든 이게. 예.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어때치 한 개 합실 거거든요. 어때치 한 개 합실 거니까 합실까요? 폴리로 바꾼 다음에 합쳐도 되고 얘네는 저는 메쉬로 바꾼 다음에 합실게요. 어차피 메쉬로 바꾼 다음에 폴리를 바꿔서 합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다 합쳐버릴 거니까, 뭐, 저기 겹쳐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요거는 좀 밑으로 나와야겠네. 요거는, 자, 이렇게 찍어 상기를 이렇게 해주시고, 요 놈은 좀 밑에까지 오는 게 좋겠네. 얘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치면 되겠죠? 얘랑 그럼 이렇게 한계로 되겠죠. 근데 이게 3D 프린트 뽑으면 이게 이렇게 안 뽑혀요. 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건 얘는 어때치로 합치면 되겠죠. 얘도 한계로 다 합치셔야 돼요. 한계로 이렇게 묶이게. 그 다음 얘 이름은 월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벽체는 완성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측 아래 보면 저희 카페 주소랑 유튜브 주소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주소랑 오셔가지고 유튜브 구독이랑 카페 가입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피에 보시면 여러분 제 홈페이지 오시면 무료 강좌는 어차피 임팩트 1급도 여기 올라올 거예요. 교재는 여기서 홈피에서 무료 교재 보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사용된 템플릿 파일은 다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게시판 보시면 이제 이벤트 보시면 많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 해주세요. 홈페이지 밑에 보시면 공유 이벤트 해주시면 이제 공유 이벤트 오시면 이제 푸짐한 경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경품에다가 이제 무료 수강권까지 다 드리고 있어요. 이거 한 달마다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달 이제 상품은 이렇고 다음 달 상품은 뭐 모니터가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그날 매달 해줄 테니까 이제 공유 이벤트 참여하시면 자동으로 참가가 돼요. 아시겠죠? 여자분들 특별살 준다는데 아무도 안 하네. 아무나 빨리 한 명 오시면 10만원짜리 마우스랑 두 가방 무료 수강 될 수 있으니까 선착순입니다. 여자는 이제 뽑을 건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왔으니까 지금 하시는 분이 낫겠죠.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참여는 여기 참여 게시판 하신 분들 있죠.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고 무료 쿠폰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